아무 일 없는 척 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 저기,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뭐? 창아, 집에 오게 하면 안 돼? 나 혼자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래, 그렇게 해. 당신 창아 싫어하는데 그래도 되겠어? 안 싫어하니까 걱정 말고 창아 씨 오게 해서 같이 있어. 그리고 은기나 아름이 있으면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애들 학원 갔으면 창아 씨한테 데리고 오라고 해. 고마워, 자기야. 내 환자 보살펴주는 당신이 더 고맙지. 역시 당신이 최고야. 우리 똥땡이. 뭐 알았어. 바로 갈게. 그래. 애들도 데리고 갈게. 아, 근데 너희 집이 어디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아름이 있지? 그래, 알았어. 좀 이따 보자. 지금 시나리오 문제가 아니다. 아휴. 자경 씨가 엄마 모시고 갈 정도면 대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해요. 엄마, 암 전이 된 데가 있는 거죠? 수술하면서 했던 검사 결과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한 검사 수치가 좀 이상해서 다시 검사한 결과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암세포가 빨리 증식하지 않는데 정맥혈을 통해서 급성으로 전이 됐고 어머님이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으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암 화학요법을 쓰게 될 거야. 효과는요? 지금 상태로 확실히 말 못해. 어머님 시력도 걱정이고. 저 이렇게 살아요, 어머니. 아유, 좋네. 아이고, 예쁘게 해놓고 사네. 뭘좀 드릴까요? 물은 드셔도 괜찮죠? 아무것도 생각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래도 모처럼 오셨는데 섭섭해서. 자경 씨. 네. 나 여기 데리고 온 이유가 여진이랑 준아 편안하게 내 얘기하라고 그런 거죠? 아니에요. 엄마! 아줌마! 왔어. 잘 왔어. 아, 저 어머니 오신 데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희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일부러 와줘서 고마워. 아이고. 어머님이 준하 형님이랑 여진 언니 둘이 어머님 상태 얘기 편히 하라고 여기를 데려온 거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잠깐만 생각 좀 해보죠. 준하 씨, 의사로서 말고 날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말해줘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제일 바라는 건내 곁에서 오래오래 사시는 거겠죠. 근데 그건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엄마가 두 번째로 바라는 건 내 이혼이에요. 엄마 곁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같이 시간 보내는 데만 전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바라는 이혼 빨리 해서 엄마만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하고 얘기할게. 무슨 얘기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선택하라고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요. 그냥 수술 후 치료로 화학요법 쓰는 거라고 말해줘요. 엄마한테 남은 시간 동안 나 두고 갈 거 생각 않고 나랑 있는 게 그냥 좋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릴게. 황 선생님한테도. 알았어. 야, 머리통을 타. 일 죽었어 이제. 어머니,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나야 가면 좋지만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에이, 뭐가 귀찮아요? 제가 놀러 갔을 때 귀찮으셨어요? 아이, 그건 아니지. 마찬가지죠, 뭐. 그리고 오늘 자경이가 일부러 모시고 온 것처럼 저도 같은 이유로 오시라는 거예요. 일거양득. 아이, 그게 뭔데요? 형 일 안 하는 시간에 여진이 누나랑 데이트 좀 하라고요. 어머니나 저희나 다 같이 도와야죠. 아니, 그래서 날 이리 데려온 거요? 네. 난 또. 아, 그럼 온 김에도 놀러 가야지. 가야 하고 말고. 네가 불편할까 봐 안 나서려고 했는데 이혼은 어차피 네 남편이 새 집 모르고 그럼 다시 올 수 없을 테니까 이혼은 잘 진행됐다. 아이들은 학년밖에 모으기로 했다고 말씀드리자. 그리고요? 나랑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자. 어머님을 제일 편하게 해드리는 건 그거잖아. 내 생각이 틀린 거니? 아니요. 맞아요. 그래, 그럼 내 말대로 하자. 어머님 상태가 좋아지시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엔 이음 때문에 힘든 거 안 보시게 하는 게 낫잖아. 네. 그렇게 해요. 필요하면 엄마 앞에서 가짜 결혼식이라도 해줘요. 엄마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래요. 다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지금 출발해. 어디 있어? 너 집 앞에서 전화할게. 나와. 뭐야. 온천이 그렇게 다 예약이 차 있을 줄은 몰랐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뜨뜻한 데를 몰리게 되죠. 에휴, 우리 마누라도 온천이나 가자고 난리인데. 아, 다녀오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혼자 찜질방이나 갔다 오라고 했어.